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도 결석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는데 마스크를 씀으로써 편도 결석을 알게 됐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편도결석의 발생과 마스크 착용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평소에는 본인의 입냄새를 잘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서 자신의 입냄새를 인지하게 된 것이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 편도결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네, 이게 입냄새 때문에 편도결석을 인지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뭐 마스크 덕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편도결석 어떤 질환인가요? 편도결석은 편도 표면의 틈 사이에 끼어있는 흰색 또는 노르스름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편도는 표면에 움푹 들어간 편도와라고 부르는 틈새가 있고 이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면 편도의 정상적인 분비물,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보통 쌀알 크기 정도이지만 1cm 이상 커지기도 하고요. 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잘 부서지고 냄새도 고약하게 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편도결석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 틈새에 찌꺼기가 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도에 찌꺼기가 왜 끼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위생이라든지 양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예, 편도결석은 편도 자체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길 수 있지만 편도염을 자주 앓는 분들은 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편도의 크기가 크거나 편도 표면의 틈새인 편도와가 크고 깊다면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되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적인 편도염은 편도의 크기도 크게 만들고 편도와의 구조도 변화시켜서 편도결석이 더 잘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구강위생이 나쁠 경우 세균의 양도 많아지고 음식물이 편도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아져서 편도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꼭 구강위생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입냄새 얘기해 주셨거든요. 꼭 입냄새 말고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예, 편도결석의 주증상은 목의 이물감과 입냄새입니다.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입냄새에 좀 더 민감해져서 입냄새를 호소하시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입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목에 이물감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보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편도결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연 선생님께서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한 입냄새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편도결석을 진단받은 울산의 20대 남성입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은 들어봤어도 편도의 결석이 생긴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결석을 직접 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말이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도결석을 환자가 스스로 지금 뺀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병원에서는 육안으로 보거나 내시경을 이용해 결석을 보면서 흡인기를 사용해 제거합니다. 사연자처럼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시도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석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크고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거하기 쉽지 않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거를 시도하다가 상처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결석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사연자분도 가급적이면 병원에 방문해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결석이 생겼다 하면 일단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결석이 있다고 모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결석이 있다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를 합니다. 네. 단순 제거는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는 편도 전체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편도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라 완전히 편도결석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편도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2주가량 많이 아프고 또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주가량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좀 이게 웬만하면 안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편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음식물이 잘 끼지 않도록 구강위생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 양치질 구석구석 잘 해주시고 네.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혀도 잘 닦아주시고 항균 성분이 있는 가글을 사용하는 것도 편도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편도결석은 재발하기 쉽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편도결석은 어떤 구조, 뭐 편도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잘 생기는 거라 아마 재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해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편도결석은 편도화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네. 편도결석을 제거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발하기 쉬운데요. 편도염 등 편도질환을 자주 앓는 경우에도 편도결석이 재발을 유발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제가 말한 게 좀 맞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편도결석이 있으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증상 중에서 뭐 입냄새도 있었지만 목에 이물감이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당연히 목소리도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아닌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목소리는 성대에서 만들어져서 입안에서 울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네. 편도염 등에 의해서 목이 붓는다면 목소리는 변할 수 있지만 편도결석 자체가 목소리를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는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결석은 삼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석을 아까 전에 세균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석을 삼키면 세균 덩어리를 삼키게 되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그럼 삼켜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편도결석을 만드는 세균은 입안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이므로 네. 삼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설사 결석을 삼킨다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삼키고 계실 거기 때문에 큰 증상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도결석은 병은 아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입냄새가 신경 쓰이신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편도결석 때문은 아닌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